드래곤볼 Z 카카로트 2일차 시작해야죠. 저번 시간에 오반이 볶음밥 200개 먹이고 나메크성 편 시작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딱 오고 껐었는데요. 사실상 8시간 동안 플레이한 게 딱 사이어인 편까지만 플레이를 했네요. 액션 게임이었으면 솔직히 거의 엔딩까지 갔을 텐데 8시간이면. 근데 뭐 지루하게 막 넘긴 게 아니라 재밌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첫날 소감으로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나 전에 요리까지 다 해서 먹었나? 나는 가겠습니다. 미니맵이 여기서 안 켜지네? 집안에선 또 걸어다녀. 여담이지만 제가 어제 게임이 발매되고 바로 이제 구매하고 바로 깔아서 켰는데 오늘은 지금이 벌써 이제 4시 반입니다. 어제 8시간 하고 편집 영상 4개 만들고 유튜브에 8개 업로드하고 네이버 TV에 8개 업로드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니까 딱 이 시간이네요. 할아버지가 엠블럼 줄라나 보다. 서브캐스트는 이렇게 더빙이 안 돼 있더라고요. 치치야 고민하는 거 같더구나. 아 가서 좀 봐주고 오겠니? 경험치 많이 준다? 붉은 밀 나오네. 어우야. 어디 보자. 이번엔 메인이 서쪽 도시로 가는 거네. 저번에 볶음밥을 폭풍 흡입하고 엄청 세졌기 때문에. 왜 그러니 오바나. 뭔가 만들어줄까? 이번에 우주로 가는 건 걱정이야. 고기?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재료를 가져오라는 캐스트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음식 먹고 스펙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우야. 고기가 부족하대요. 당근, 감자, 또 양파도 없고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죠. 당근은 볶음밥 재료기도 하기 때문에. 또 왜 캐스트가 두 개야? 아 찾아오라는 거구나. 아 당근 이미 있는데 짐승고기만 구해오면 되네. 짐승고기야 뭐 적당히 아무데나 때려잡으면 되니까. 아 그래픽 되게 좋은 거 같아 볼 때마다. 근데 구하는 거기를 지금 안 해놨네. 혹시 새로운 거 뭐 배울 수 있냐? 없고요. 지금 나밖에 없죠 여기. 파티가 없죠 지금. 크리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얘 좀 가까이 가야 나오던가? 우렁이 발견. 이거 뭐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혼돈과 공포에 8시간을 업로드해버렸기 때문에 잔잔하게 진행하면서 플레이하도록 하죠. 아 여기가 바로 캠프 있는 데였네. 나 이것도 모르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이씨 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겠지. 짐승고기는 어딨나? 사도 되지만 어차피 제가 음식을 뭐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는 김에 또 먹죠 뭐. 속이 꽉 찬 거. 저 붉은 것들이 상위 재료인가 보다. 여깄네. 죽으시고요. 양질의 고기. 이거 좋아요. 어 뭐야.
아 이거 프리저 편 넘어오면서 양진을 제로 나오나 이제? 어, 대박인데 그럼? 어 그렇네. 야 대박이네. 야 이러면은 앞으로 요리 가성비가 달라지지. 야, 10배 좋아지지 않나요? 야 이거를 코앞에 두고 내가 지금 볶음밥을 200g 먹인거야? 야 오늘은 비싼거 200g 갔다. 영혼까지 꾹꾹 눌러 담겠어. 내가 고기를 다 먹인 직후라서 사실 고기가 없는 게 뭐냐. 15레벨이야? 아, 아 50도 뭔데. 아 좀 시끄럽다. 이건 뭐야? 데미지의 차원이 다르죠? 하도 잘 먹어서 내 레벨보다 1.5배는 강하기 때문에 급이 다릅니다. 너무 시끄럽다 근데. 이 정도면 될라나? 영상도 하나만 꺼봐. 너무 커. 두 개 끄자. 어우 야 왜 이렇게 기침이 나냐. 말을 계속 안 하고 방구석에서 계속 안 하고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 켜고 떠드니까 몸이 적응이 안 되나봐. 짐승고기 그럼 먹고 하는 거네. 뭐 구매해서 오면 되나? 구매할 수가 있나? 팔긴 해? 짐승고기는? 허브 같은 거는 뭐 상위 허브가 있군요. 양질이 이제 잘 나오는 거고 확률적으로 기본 것도 있나 봅니다. 한번 가서 그럼 구하러 가죠. 혹시 양질의 공룡 고기도 있냐? 적색육 두 개. 야, 왜 이렇게 많냐? 어. 뭔가 수가 되게 많아졌다 얘네. 아. 에반데요? 1300 오브도 잔뜩 주고 레인보우가 안 나오는 게 좀 크긴 한데 이제 길에 나오는 거 먹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거만 먹으면 되네. 레인보우 이것만. 개꿀. 혹시 또 뭐 배울 수 있는 거 있냐? 프리저 편 넘어왔으니까 우리 오반이 빨리 키워줍시다. 전투력 거의 5000이에요 내가 기억하기로. 이제 나메크 성에서 좀 싸운다는 나메크 성인들이 한 3000대인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강해져 버렸어. 밥의 힘이지. 야 압도적인 추가 스펙 보이십니까? 어 너 근데 기공 공격력이 엄청나다? 올리는냐? 오 기초 체력도 엄청나고 레벨업 하는 스펙이 엄청 올라가긴 하네. 꾸준히 먹여줘야 돼 이제. 나중 가면 이제 먹으나 마나야. 잠깐만 너 이거 풀저편 가면 된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이거 아닌가 이건가? 아그지형 풀저편 더 진행해야 되나 보네. 이 정도면 있어도 되지. 트릭 엄청 많네. 사실 주인공이 오반인 것 같아. 오공이는 너무 막 닫혀있고 죽어있고 이래서 과정이 뭐 수련하는 과정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별로 영상으로만 잠깐 나왔죠. 오반이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근데 원래 이제 드래곤볼이 주인공을 오반으로 밀었다가 욕을 하도 먹어서 다시 오공으로 턴했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이건 열심히 수련을 하겠어. 야 개미식. 조그마한 체력이 1400인데 마지막 추가 데미지가 1800이 들어가. 잘 가시고. 이게 큰 거 같지 오늘따라 음악이? 좀 더 줄여볼까?
네, 영상 보니까 꽤 괜찮던데 음악이. 네, 너무 크지도 않고. 오늘따라 좀 OBS가 아주 박살이 나게 올라오네요. 딴 거 다 괜찮고. 올라가서 다른 데도 뒤져볼까? 딱 돼. 돈이 최고제. 이거 타고 가야지. 여기요? 어, 잘 먹는다. 짐승 고기 내놓으세요. 짐승 한 마리 없는 것 봐라.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나무밖에 없고. 뭐 끝이라 그런가?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 여기 많구만. 어? 짐승 짐승. 아야 이빨만 부러뜨리지 말고. 두 마리밖에 없었네? 몰래 나와서 데이트하고 있었구만. 커플 지우기야. 야 너무 잘 나오는데 양질? 어 그 일반 짐승 나왔다. 사실 그래도 양질이 나오는 게 좋아. 양질 두 개씩 나오고 미쳤죠? 지렸죠? 캐스트 늦게 깨더라도 양질 나오는 게 더 좋아. 어, 진짜 잘 나온다. 진행이 답이었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금을 열심히 매겼으니까, 극초반에 잘 매겨서 이득 봤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걸 매기면 될 뿐. 얘들아 어딨니? 실을 말려버려야겠어. 딱 돼. 어차피 잡아먹힐 거면은 강력한 손오반 손에 죽어야지 명예롭지 않겠어? 저기 저기 맞네요. 쌀도 있고 당근 내놔. 레인보우도 있었죠 방금 위에. 당근 이건 먹어야지. 굉장한 기가 있어? 어, 진짜 매끄럽고 로딩도 빠르고 엄청 잘 만들었어 게임. 여긴 뭐 아무것도 없겠지? 메달 좋아요. 허브 적수정 캤나? 적수정 어딨냐? 아직 적수정이 활성화가 되는 그 이벤트가 안 나왔는데 그 있잖아요? 약간 그 렌치 모양 있는 거? 뭐 먹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장비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왜 뭐가 있는데 무서워. 가보겠네. 전에 왔던 데네. 뭐야? 아 이게 미쳤. 아 왜 이게 많아? 여섯 마리씩 나와 막 이제. 예, 오 에반데요? 저거는 막아야 되나? 쓰지가 않네. 좌우로.
어디? 아, 이건 뭐냐? 엑스 샤프트. 뭐야 이게? 철 원석을 먹으려고 온 게 아니야. 자수정을 내놓으라고. 올라가 볼까? 어디 있느냐? 잘 익은 복숭아 좋아. 집 안에 있다. 와, 순백살 진짜 잘 나온다. 나오는 게 급이 다른데? 저번 챕터랑은? 너무 좋은데? 500, 700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체력? 이거 노가다를 안 할 수가 없구만. 노가다 가성비가 10배가 돼버렸어. 저기 안쪽으로 가죠. 중수무기 빨리 캐고. 그래도 퀘스트 깨면 퀘스트 보상도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아이템 내놔봐. 공룡도 큰 거 한번 잡아봐야겠다. 어트엠 덤벼. 어우, 뭔가 싹 쓰러지는데. 아, 두 번을 때려 그렇게. 방금 나 뭐 한 거지? 뭐 깬 거 같은데? 뭐야? 아, 뭔가 귀찮아졌다 얘네 패턴이. 기술을 좀 쓰네. 뭐 호전적으로 변한 건 아닌데 귀찮아졌어. 너 왜 데미지가 갑자기 안 들어가냐? 돌진할 때 약간 그런 게 있나? 막아주는? 양질의 공룡 고기. 아, 그런 거 없어? 그럼 이제 공룡은 좀 손해네 그럼? 공룡보다 야수 잡는 게 낫네. 양질 나오니까. 물고기도 한번 잡아볼까? 네? 아, 저거 안 해, 씨. 물고기 잡아야 돼. 여기 뭐 양질 안 나오냐? 금세구요? 아. 믿습니다. 생선 요리도 맛있죠, 아주. 여기 생선은 커서 잔가시도 별로 없겠다. 아, 뭔가 변변찮은 게 오는 것 같은데? 얘가 낫겠다, 차라리. 에이. 거대 물고기 살이라는데? 모르겠다 이거. 됐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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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럼 여기쯤에 잘 나오겠죠? 동물들이? 그럼 찌꺼기들 말고. 기지만 부르게 되잖아. 어, 원기론 순백살. 어, 잘 나온다.
사과야. 아이 자꾸 많이 할 거요? 점수 좀 많이 준다고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잘 가시고. 아 진짜 플레이타임 순식간에 간다. 양질의 고기 많이 해서 깨고 요리도 받아야겠다. 아, 좀 기다려 쓰니까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막어 이씨. 예이. 어 양질의 허브 개꿀. 너 먹으려고 하지 않았었나? 다 먹었나? 아 유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기 많아. 얘네 혹시 쏘면은 데미지 있나 너희? 안 입네. 아 좀 기다렸다 쏠걸. 아 저게? 아무리 봐도 격투 게임이 아니란 말이지. 뭐야 자폭이야? 저 자폭도 있어? 아 자폭이 아니네? 동료 회복이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제 8시간을 구르고 엄청나게 플레이했던 드래곤볼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득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짐승놈들이 없는데? 양질의 허브가 있다고? 당근 먹어야지. 어딨어? 오야. 니가 안 키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아 이거 이제 대전 액션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액션 RPG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액션 RPG 게임이에요. 무려 드래곤볼에서 그 옛날 격신의 풀이죠. 그쪽 계통 계보를 잇는 액션 RPG예요. 파밍을 하면서. 근데 액션 게임 진짜 파밍하는 거 너무 노잼이었는데 이건 재밌다 RPG라 그런지 크게 차이 없는 것. 나 이게 크게 차이 나는데 재밌네. 도심이라 짐승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있으면 박멸당했겠지. 나가봐야겠어 좀 멀리. 이제 미친 듯 쫓아오고 있는데 짐승고기 파나 한번 볼까? 이 레시피 요리 맛인데 레시피도 파나? 되게 빠르고 최적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게임. 어디 아주머니 이제 레시피도 파시나요? 일단 없군요. 양질의 고기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아직 때가 아닌가? 아 공룡도 최상급이 있네. 아직 안 나오는 건가 보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야야 있다 있다. 아 양질의 짐승고기 이거 먹는 건 좀 아까운데. 굳이 먹는다면은 이게 좀 밸런스가 좋지. 어 이거 양질의 닭고기는 팔 거 아냐? 어 자 이러면은 개꿀 아냐? 파냐 너 혹시? 어 파네. 야 미쳤네. 와 개꿀이네. 이거 다 파네. 나는
이벤트성으로 뭐 안 나오고 그럴까봐 고민 좀 했는데 순백살이랑 붉은 밀을 파네요? 다른 건 기본이고 보자 그러면은 순백살이랑 붉은 밀로 만들만한 거 있나? 이쪽 계통은 없네? 이거 생선은 솔직히 캐기 귀찮고 이거네 닭고기도 팔 거 아니야? 아직 안 파는 거겠지? 진행이 안 돼서? 백은 쌀도 상위 티어네? 사실 이거랑 그게 차이 안 난다.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이 폭이 너무 심하네. 그럼 붉은 밀은? 막 살 정도는 안 나오네요. 복숭아를 안 팔 거 아니야 이거. 달걀이랑 우유도 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딱 판매 그런 유제품의 냄새가 난다 이미지에서. 근데 이제 그럼 짐승고기 구해와야 되네. 못 사네 그냥 아예. 그럼 나 그거 좀 아이템 좀 사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이템을 주변에 막 뿌려놓고 사러. 와 나 맞네 지금. 아 이거 황금용 아이템이야? 황금 해야지 그럼? 야무치 브로마이드를 누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야무치가 야구선수라 그런가? 다시 왜 위로 올라갔어. 판매합시다. 거대 물고기 은색 없니? 와 이거 앞치마도 나오고 요리 찍을 냄새가 난다. 조만간에 요리로 꿀을 빨겠어. 여기가 맵 끝이네.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되네. 진짜 요리 게임 됐잖아. 레인보우 안 보이죠? 보드 너무 멀다. 고기가 있을 법한 여기로 가면 되려나? 저기가 가장 있겠지? 산 쪽이? 여긴 안 돼지는데, 여긴 안 가지는데, 여긴. 여기쯤인데, 느낌은 딱. 여긴 지나가는 경로는 없는 것 같고. 아, 여기 마을이 애매하게 껴있네. 이거 없을 거 아니야. 이쪽? 없냐? 아, 왜 안 멈춰? 뭐야? 왜 그래? 메달? 메달이 기술에 들어갔던가? 필요하죠? 아 저거 못 먹나? 단단철? 어? 도전과제 동굴 발견 좋구요. 은원석 내놔. 메달 이게 다야? 실망인데? 야, 나와봐. 슬슬 나와줘야 되는데. 야, 여기 있다.
겁나 잘 나와. 양질, 양질 너무 좋고요. 아 근데 양질 좋은 건 좋은 건데 퀘스트는 깨야 되는데. 야 퀘스트용 줘봐. 하나 나왔으니까 나오긴 할 텐데. 이건 좀 빡세다. 왔다. 바로 집 앞인데 잡았어. 맞습니다. 코스 요리도 만들 수 있겠다. 좋아. 할아버지는 안 들어간다네요. 불안하게 왜? 할아버지랑 찾았어요. 아, 저 할아버지의 마음? 왜 그러세요? 맛있는 거 먹고 가. 카레 많이 해줄게. 야 능력치. 먹었는데 분명 먹었어. 남행성 가면은 손수 만든 요리 못 먹을 텐데 우주 무섭지 않냐 얘기를 하죠. 각오가 됐으니 괜찮다. 다른 별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게 잘하고 와. 붉은 밀 두 개, 젤리 형태의 알. 뭐야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썩은 거 아니야 그냥? 코스 만들 수 있나 한번 보자. 해킹 맛바랑 왕창 고기. 격투야? 아 이거 좀 손해인데 이러면 솔직히 체력보다는 저런 거 올리는 게 낫지. 왕창고기 덮밥은 해킹 마파. 두부 네 개랑. 와. 와, 왕창고기 덮밥이 되네. 두부가 없다.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두부 4개만 있으면 되는데 두부 안 파는 거 아니야? 만들어놔. 네, 밖으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한번 먹자. 못 참아. 어차피 금방이야 날아가면. 저기죠. 어차피 엄마밖에 안 해주잖아 코스 요리는. 엄마가 짱이야. 저기요. 속이 꽉 찬 우렁이 발견? 그러면 죽어. 딴딴 저를 봤으니까 봐주겠네. 야 너무 진짜 끔찍하게 숨겨놨다. 10자리가 아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죠? 야. 그냥 깨지네. 적수정 조각. 많이 캐 가는구만. 혹시 우리가 저장 한 번만 하자. 이번 서브는 얼마나 있는 거야? 17, 17, 18이네. 내 딱 내 레벨이네 이제. 야무치랑 크리링 동료로 넣을 수 있나 보다. 재밌게 됐구만.
저기는 그냥 마을이었고. 노래가 되게 잔잔해졌네? 두부 내놔, 두부! 두판 40개 사야겠어. 이걸 안 가져갔단 말이야, 내가? 용신 인형이래. 30개만 사자. 비싸네. 아, 붉은 밀이라. 이거 좀 사놓을까? 어차피 돈은 뭐 이런 거 아니면 솔직히 쓸 거 없지. 50개씩만 사두고 필요할 때 딱딱 만들 수 있게. 상위 재료니까. 내 생각에 꽤 많이 진행해야지 다음 것도 풀릴 것 같고. 없는 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엄마한테 가자. 집밥이 최고야. 어디 보자. 아유, 저건 내가 먹었으니까 안 나오는 건가 보다. 그냥 대사가 고정으로 있는 거고. 덤벼, 더 부딪혀, 부딪혀. 겸치가 죽고 싶은 거 보구만. 모여. 그렇지. 아이, 저 치 뭐냐. 야. 뭐야. 못 쏘는구나 지금. 아, 너무 많아졌는데 적들이. 귀찮은데. 딱 재밌는 양에서 귀찮은 양으로 넘어가고 있어. 아지로베 줄 거 없냐? 어, 야, 이거 뭐야? 야지로베야, 독점하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코앞에 있었는데. 이 귀중한 애들, 야. 어, 그렇지. 잘 익은 사과. 앉았으면 너 맞았을 거야. 전투력 지금 몇이야? 야, 거의 5천이야. 5천한테 맞으면 야지로베는 한 방이지. 네퍼보다 강하다고. 이게 집 코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메달 좋아요. 메달을 뭐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냐? 뭐 진정하자 오바나. 진정해, 진정해. 멈춰. 왜 안 멈춰 너. 뭐야, 그만해. 밥 먹어야 돼. 와, 이거 좋다. 괜찮은데? 저 괜찮은 요리였네. 고기 정식. 왕창 고기 덮밥을 더 못 만드냐? 한 번에 좀 먹고 싶은데. 아, 할 수 있네. 그럼 코스 요리 좀 많이 먹자.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엠블렘은 따로 안 맞추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봤자 그렇게 크게 이득도 안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오늘 키자마자 또 녹아나는 거 생각입니까? 야, 생각도 좀 극혐이긴 하네. 두부 잘 샀다, 야. 잘 써먹네, 아주 그냥. 다음에 모든 음식 골고루 올려주는 레시피나 좀 어떻게 구해놔야겠어요. 여섯 번 먹을 수 있네. 좋습니다. 좀 귀찮긴 하네, 이렇게 1, 2 나오니까. 스킵! 여섯 번 먹으면은 6,000 만 넘게 올라가네? 이거는 먹을만하다. 야, 솔직히 진짜 맛있겠다. 여섯분 60 올라간다. 데미지도 야 엄청나다. 근데 기공 데미지 너무 꿀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식사도 대성공이 있나? 오 플러스 왕 플러스 완성이래. 뭐가 더 좋은 거야? 아, 괜찮네. 기력이 올라가는 게 좋다. 기력이 사실 좀 제가 이제 초마생코로 바꾸면서 조금 후달렸는데 이렇게도 올려주면 어디게 어디야? 적어도 잠못 잡을 때는 기력 쪼달리지 않는 게 편하니까 빨리빨리 싸서 잡는 게 겁나 쎄. 저게 내 보너스 능력으로 12가 올라가는 건가? 코스 요리는 적당히 먹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먹는데. 낱개로 먹는 게 좀 빠르네. 약간 이제 불균형이야. 기공을 안 알려주니까. 어, 지금 만천 미쳤죠? 황송하죠? 야 보자. 기력도 올라갔을 겁니다 이번에. 14 올라갔고요. 아 이게 지금 보너스 능력치 때문에 그렇구나. 괜찮네. 224야. 아 데미지도 500까지 플러스가 됐죠. 전투력이 5000이 넘어갔죠 지금. 많이 상승했네요. 어 진짜 도돌이야 패겠는데 이거 스토리 진행하다가? 얼마나 남은거 스토리. 도돌이야 15 먹겠는데요? 그러면은 완전 스토리가 바뀌는거 아니야? 그런건 없겠다만. 자 서쪽 도시로 가라. 알겠네. 거북하우스 서쪽 도시. 서쪽은 메인이랑 같이 돼있네요. 그럼 이제 거북하우스 먼저 가자. 아 이거 한번 비벼보고 싶은데. 29절 이기지 않을까? 동료 모아서 가면은. 캐스 깨서 한 18 찍어보고 한번 비벼봐야겠어. 세이브 한번 깨두고. 아니 여기 두 개나 있어? 아유 크링 크링 뭐하냐 지금. 친구 자식 앞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경험치 주냐 이거? 오 6천이나? 비전서 주네? 아야 좋은데? 메달도 주고. 근데 아무래도 엠블렘은 안 나올 것 같죠? 좀 아깝네요 이거는. 근데 너랑 있으면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손도 하나 먹으면 되지 뭐. 잘하고 있어. 반면에 이미지 해봐. 크리링 하면 대머리 이래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 하기 쉬운 얼굴이죠? 코도 없고. 야, 네프랑 싸워!
그렇지 그렇지. 아 네퍼 이제 네퍼 안 된다니까. 5000달이야 코스 요리를 지금 몇 개를 먹었는데 딱 돼. 어 야야 그건 아니지. 죽이려고. 아 야 어쭈? 딱 돼 딱 돼 딱 딱 돼 씨. 야야야 아 그거 봐. 아 겁나 세다 나 진짜. 간지럽다 야 이제. 야 간지럽다 야. 보여줘라 신기술. 아 잘 싸우는데 싸우는 클라스가 있구만. 사이언이라 그런지 어디서 어 야야 아니야 혼날라고 점 22.22% 더 먹는데 이때 꿀 좀 빨아야겠어. 한 번 더야. 한 번 더라고. 어디서 5000밖에 안 줘? 아 5000 많이 주는 거구나. 대머리란 점을 생각해서 클링은 머리죠. 천진반도 있잖아. 천진반은 눈알이라도 붙었으니까. 눈알이 이마에 붙어있으니까 약간 이미적으로 대머리 같지 않은데 눈 점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오! 오! 저 한 번 더. 딱 돼. 어 너 더 약해진 것 같다 내 상대로. 300이 뭐냐. 300이 그냥 주먹질을 해라 그냥. 아 카운터 치고 싶었는데 기가 없구나. 가자 겁나 패는 거야. 아 야 이거를 끝까지 때리면 쓸 수가 없네. 아 격투 기술 맞추기 좀 애매하네. 어 데미지 진짜 겁나 센데. 아 이거 22%일 때 꿀 많이 빠네요. 5000씩 막 빨아먹죠? 근데 이렇게 먹어도 레벨업이 안 돼? 다시 한번 이미지로 연습해도 될까요? 그래 계속해 계속 싸워 경험치 계속 받쳐 나한테. 잡몹 여러 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네. 아 그래픽 실화냐? 개떡같이 만들어놨네. 그래 멀리서도 이미지를 날릴 수 있으니까. 동료할지 여기서 계속 앉아있을지 정해. 안 도와줄거나 보네. 6000하면은 총 이제 16000? 5000 먹었으니까 괜찮게 나왔구먼. 경험치 레벨업 했고 풀로 찾고요. 아 레벨업 했으니까 스킬 찍을 수 있겠구나. 오 전적 300이 늘었어요. 콤보 S가 증가한다. 좋은 거 없냐? 아니 하나가 다야? 아 너무 짜다 야. 어디 레벨 몇 가지 있길래 이렇게 안 올라가? 근데 100가지 있고 그런가 막? 에이 에반데. 잠깐만 어른의 책. 어, 지팡이. 비싸게 팔리는 건가 보다. 콘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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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마세. 식재료가 떨어졌어요. 도와줄까? 아, 좀 비싼 거 좀 줘라. 이 뭐냐? 이 무슨 쌀파소를 줘.
모아올까요? 로열 토마토요? 그치. 농가로 가서 가져와라. 농가로 가면 쌀도 다 주겠다 그러면은 느낌상. 갔다 오겠네. 아 이미 있네. 어디 보자. 아 저기. 저 어디야? 농가 잠깐만. 그냥 가 날아가면 나오겠지? 맵이 없는데? 주민아웃 키가 안 먹힌다. 저긴 마을이 없다는 거야 그럼 저 섬은? 어 잠깐. 아, 그럼 그냥 아예 그냥 맵으로 가자 그럼. 어느 마을이라는 거야? 라코 마을이겠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어이구 코소 이동이 안 된다 갑자기. 아 이렇게 여기겠지. 저기네 저기네. 그레이트 펄떡펄떡 PC. 아니네 아니네 이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여기 여기 식자재 마트 있나 보다. 이러이러 아르요. 아니구요. 사랑의 앞치마. 어 좋아. 로얄 토마토 어디서 나오는데? 농가가 없는데 여기? 길만 겁나 복잡하고. 보통 생각하면 여기가 맞을 텐데. 마을 여기밖에 없잖아. 라코 마을밖에 없잖아. 근데 여긴 농사가 되는 맵이 아니잖아. 농사가 되는 맵을 찾아야 된다는 건가? 귀찮은 놈들이? 그따위로 만들었다고? 올리브 마을로 한번 가볼까? 올리브 마을이 농사를 했던 마을이니까 로얄 토마토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루카 마을은 사실상 이제 이벤트용 마을인 것 같고 올리브 마을이 식자재 마을 아닌가? 이런 거 왜 넣는 거야? 귀찮게. 저기 로얄 좀 저기 팔아봐요. 로얄 토마토 없이 먹어라. 로얄 토마토야 주제를 알아야지.
두 개 신방 먼저 줄 순 없나? 그리고 이제 좌표를 찍어주면 내가 가서 어? 안노. 아 남동쪽 산맥 에어리어에 있어? 그래? 어 이거 이렇게 다 나오네? 잠깐만 마을이 이 맵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남동 쪽에 산맥 에어리어? 어씨 진짜?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남동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남동 쪽에 있는 지금 맵을 월드 맵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남동이라고 해도 이 입구에서 남동인가 이쪽인가 그러면? 가봐 여기 아닌데? 라코 마을이라 그랬나? 여길 기점으로 남동으로 가면 이쪽인데 오랜 시티로 가는 건가? 씨,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마커를 찍어주면 될걸 그냥. 저기야? 아, 나이씨 가수 이게 안으로 안 찍어놨네? 해놓고 잘 익은 복숭아 좋구요. 어딨어 나와. 둘 남았나? 하나 남았나? 22% 추가돼서 1220 극혐. 야. 음식 다 내놔. 이게 없네. 아 있네. 잘 익은 당근 없냐? 아노. 에? 에. 물물 교환하자. 아. 야 보상도 개쓰레기인데 씨. 그레이트 PC 10개를 가져오라고? 그레이트 PC라면은 라코 마을에 있는 거잖아. 어 장난하냐? 아, 10개를 가져와? 아 내 아무 생각이 너무하네. 어 그레이트 PC가 아니라 그레이트 펄떡펄떡 PC네? 그냥 쥐고 뺏으면 안 되나?
이리 와. 야, 벌써 한 시간을 했어?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딱 돼. 아닌 것 같은데. 자, 뜨요가나. 돈 주고 사면 안 되나 그냥? 다시 가보자. 아, 아무래도 이거 불합리한데요? 음식을 줄지 죽을지 정하라 그래야겠어. 풍년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잘 생각해. 어? 아, 바다에서 잠수하면 돼? 아, 그래?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을 하지, 씨. 돌다 보면은 아유 깜짝이야. 그런가 보다. 아, 이거네. 아, 겁나 잘 나오네. 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거 뭐 펄떡피신지 나발인지? 개석이네. 숨 한번 쉬고. 아, 먼지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찾냐? 이놈의 기력은 허구한 날 없어. 벌써 다 모았나나? 어, 다 모았네? 아, 이거 더 못 먹나?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벤트용 물고기인가 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구만. 저쪽 진짜 말 나오는 데서만 나오네? 아니네, 아니네. 로열로드네. 뭐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만든 건가? 어? 흔히 시즌대로
그러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아 있잖아. 먹을 게 없어? 뭐야, 왜 있는 거야? 아, 이 게임 버그 별로 없습니다. 저게 DLC인가 보다, 내 생각엔. 이제 나중에 DLC로 나오나 보다. 공룡이나 잡아야겠다. 아, 이거 여러분들 PC판 패드처럼 나오죠, 설명. 그 키 버튼 설명. 또 제가 PC판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제 패드판으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PC판으로 볼 수 있는 설정 변경하는 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1분도 안 될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바로 바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화면 들어가서 바꾸는 법을 내가 영상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PC판인데 그 썸네일에 변경 전이랑 변경 후 사진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다. PC판 치어 나올 테고 쳐도 나올지는 모르겠네. 유튜브 메커니즘을 몰라서. 토마토 가져왔네. 뭐야? 콘니치와. 콘니치와. 파티다. 큰 소란이 계속되었다. 서브 되게 잘 만들었는데. 느낌 표정이 어두운가? 아, 비축된 식재료 다 먹어버려서. 아. 여태까지 살았는데 식량 문제는 알아서 하겠지. 당근, 가지, 양파, 감자. 채소만 사왔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겸쇼. 오, 거대한 윗목살 저기 좋아 보인다. 어, 거북이. 야, 거북이 요리 10이야? 대박. 근데 거북이 시너지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좋아요. 어쨌든 뭐 잘 나왔네요. 거북이 10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지 뭐. 아, 애니멀이 있네. 애니멀 보너스 줘도 되겠다. 그러면은 얘네 능식이 좀 중요한데. 일단 여기 넣고. 하, 여기 일단 꽂고 얘네 얘 걸 보자. 너 에로 쪽에 있냐? 에로 쪽이 너무 낮아. 그럼 여기로 바꿔서 가져오자. 취소하고. 아, 개 귀찮네. 여기서 여기 넣고.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 애니멀.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하면은 시너지 받아서 괜찮은데 넌 그냥 요리네. 이게 요리가 제일 낫다. 아, 시너지를 아, 애매하네. 얘 피라오일당은 다 기계로 뺄 거거든요. 이걸로? 기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너는 시너지 받는 게 없는 건데 에로로 빼야 되나? 에로가 20이니까 에로로 해서 4하면 어차피 24까지 딱 올라가네. 거북하우스 주민 아 31을 올리고 어 여기 다 집 다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다 올리냐? 얘는 이거 쓸 거고 여기다가 얘도 에로로 그냥 보내야 되나? 거북하우스로? 지금 요리가 몇이야? 요리를 한동안 안 먹는다고 치고 거북하우스로 보내자. 아 아까운데 어차피 한동안 안 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거를 어 자리가 되네. 이렇게 시너지를 하고 너가 너를 런치 쪽으로 빼면 안, 너를 천진발을 절로 빼면 안 되는데 천진발을 그러면은 어 야 그걸 왜 줘? 천진발을 위로 빼야겠다. 어, 천진발을 일로 빼고 신을 빼야겠다. 신을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염라 시너지는 뭐 됐고 요리가 좀 많이 빠지네 이러면. 아 자리가 안 되나? 학선사 하고 아 나무 빼면 되는구나. 혹시 거북 할아버지랑 안 되세요? 아 거북 할아버지랑 되네. 아 이름 너무 애매한데 너? 이렇게 하면 거북 할아버지를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학선이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아 개애매하네. 그냥 거북 할아버지 몇인데? 이야 형님 똑같네. 그러면 그냥 못 받아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하... 혹시 둘을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학선인 서 보너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타워파이프에 넣어주면은 해버릴 텐데 학선인 이렇게 빼서 해도 안 되고 이게 제일 배우배네 지금 여기 랭크에서는. 이게 배우배다. 이거 이상 안 되겠다. 여기는 요리는 부가효과 딱 10%까지만 받으면 요리는 한동안 안 먹는 걸로 하고 에로 시너지 줄 것 같은 애 없나? 와 진짜 다 꼈네 나? 런치 쪽으로 둘을 뺐는데 지금 런치 쪽으로 빼지 말고 천진반이 제일 낫다.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런치를 일로 빼서 시너지를 받고 천진발을 일로 한 다음에 차우즈 이렇게 빼고 그럼 얌 그럼 무천도사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네. 나와봐.
이렇게 해도 거북선인 거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하고 학선이를 여기 넣고 학선사 여기 넣고 여기 보너스 넣으면은 이렇게 시너지 받고 무천도사 기반으로 할머니를 데려올 수 있네. 아 여기를 이렇게 얘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넣으면 되네? 잠깐만 형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차오지 거를 해서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다. 달걀 형제 하나 넣을 수 있고 애니멀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잉. 저 흉악한 이중성이랑 달걀로 해서 해도 되고 여길 이렇게 넣어도 되네. 흉악한 이중성은 모르겠으니까 점쟁이 할머니 여기 넣고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흰 달걀 형제 누군지 몰라도 뭐 19호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애가 있어? 흰 달걀 형제가? 나무는 뭐 누구냐 너는? 시너지가 있냐? 단골 뭐야 저기 있어? 피치와 아이들 그레이트 사이어맨 안되네. 아 저 베지타인 것 같은데 저거 베지타가 나오면은 연동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안되잖아. 배틀시 아이템 그렇게 필요한가?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줄 거 있나? 할아버지 어른 숙련도 개발 Z전사 수행 수행 숙련도랑 앞치마 두 개 필요하네. 이건 신들 커뮤니티구나. 수행이 이거구나. 아니 프로틴을 먹여 개왕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뭐야? 아 너 진짜 개쓰레기다. 너도 기계 쪽이네? 아 기계 쪽이 너무 많은데? 무슨 능력인 거야? 너는 6 번뜩이는 빵. 아 그걸 왜? 아 그 좋은 걸 왜 네가 먹어? 아 열받네. 킹받게 하고 있어. 아 요리애를 데려와야 돼. 요리를 요리 전문주자 없어? 얘는 이쪽이고. 아 너희 뭐 할 줄 아는 거 뭐냐? 얘가 기계 쪽에 붙어있네. 얘가 요리네. 푸알이 요리네. 그러면 야무치도 요리로 가야지. 야무치가 요리 겁나 못하네. 개쓸모없네. 잠깐만 뇌로로 갈래? 뇌로 있냐? 하...씨 에로로 가도 딱히 시너지 받을 것도 없다. 천진반인데 유아 안녕하세요. 천진반을 아래로 빼면은 치치를 못 받, 아니 런치를 못 받는구나. 그러면 여긴 안 되네. 저기는 그냥 저기 연관으로 가야 돼. 여기다가 치치로 연관될 녀석을 섭외해야 되는데 왜 우마왕이 안 나오는 거야? 우마왕이 나와줘야지 내가 좀 편한데. 오바리는 뭐 할 줄 아는 거 있니? 우바리는 수행이랑 제트전사네? 신들도 있고
어차피 넌 요리에서 빠져야겠다. 제트 전사 쪽으로 보내버릴 거야, 얘네 그냥 둘 다? 신들도 25야. 신이나 수행이냐 이게 문제네. 신으로 갈지 수행으로 갈지. 아, 개왕 시너지가 그렇게 많은가? 개왕. 개왕은 개왕이 4명이 있네. 주민도 있고. 아, 이거 고민되는데? 근데 폭포가 너무 적지. 솔직히 폭포는 비벼질 그 언덕이 아니지. 스피드스타는 누구야 대체? 굳이 하자면 얘를 야! 굳이 하자면 이제 아 솔직히 신은 일로 와야 될 것 같다. 계승되는 신의 의지는 아마 된대겠지? 신은 신이 제일 세네. 신은 신이네. 에로도 붙어있네. 염라대왕 에로 붙어있나? 염라대왕 에로 붙어있어 안 쓸 거긴 한데 염라도 신이네. 그럼 신으로 그냥 다 해야겠다 얘네는. 어차피 이거 하기로 한 거. 이제 없다. 개발 숙련도. 무술비전서 초 2개. 무술용 2개. 무술용 2개. 크리링 너냐? 크리링 보물찾기가 25야? 보물찾기 진짜 없다. 야지로베는. 야지로베는 뭐 카린을 받아야 되네. 야, 보물찾기는 아이템도 안 나왔어. 존재를 잊고 있었어 내가. 그럼 50 시너지로 제트 전사를 채워야 되는 거네. 일단은 천진반은 빠졌고. 어, 너는 애 아빠면서 5000이는 없냐? 5000이는 시너지 없네. 아, 야무차. 야무차 진짜 암덩이다. 야무차 어디다 집어넣냐 얘. 에롤 안 들어가고 그냥 야무차를 제트 전사에 넣어야 되네. 선택지가 없네. 너도 제트 전사 들어가야겠다. 꼴을 보니까 야무치를 넣자. 잠깐만. 이렇게 셋이야? 아, 너무 애매하다 위치. 크리링은? 크리링을 크리링 내 가족으로 빼야되네? 아유, 너무 극혐인데 진짜 맵? 너를 일로 빼고 크리링 내 가족으로 빼고 여기다 푸아를 넣을지 사이바이맨을 넣을지 둘 중 하나네. 푸아는 솔직히 요리로 가야지. 이게 아마 오룡인 것 같은데 푸아는 솔직히 제트전사는 4밖에 안 되니까 절대 못 가고 그럼 사이바이맨을 제트전사로 빼야 되네. 아... 씨... 사이바이맨을 누구랑 연동시켜? 여기 두 자리인데 세 자리까지가 되냐? 차우즈야? 차우즈는 안 되고 최악의 파종까지는 데려올 수 있네. 내 생각에 크리링 내 가족으로 여기 크리링 딸 그 마린이랑 18호 하면은 18호가 17호랑 연동될 거 같거든요. 남자 인조 인간이 또 있을 텐데 그럼 18호랑 연동되는 캐릭터가 또 있겠지 뭐. 근데 얘가 문제네. 일단은 제트 전사로 키우자. 아, 그리고 너가 요리를 해. 너는 무조건 이제 요리다. 이제 남부 유치원을 해야 되고. 일단 여기 있어. 일단 여기 오고. 아, 너 너무 애매한데? 사랑의 앞치마. 네? 사랑의 앞치마라고 비술설 그걸 네가 왜 쳐먹어?
크리링은 여기 확정해야겠다. 크리링이 제일 지금 넓을 것 같다. 자유로울 것 같다. 아 뭐하냐 자꾸. 아우 키 너무 헷갈리는데? 크리링한테 비술서를 주고. 아 왜 자꾸 아랫게 먹어지냐? 1랭크 더하면 격투야? 격공이야? 어차피 이거 여기는 안 쓸 거냐 지금. 20%까지만 쓸 거기 때문에 Z전사로 데려와야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너를 지금은 없으니까 일로 빼고. 이렇게 하고. 와 이거 진짜 두 개 연결은 진짜 너무 헬인데. 지구에 구세주 하나 들어가고 오반이 들어간다고 치면 피콜로를 신콜로한테 빼야 되나? 오공 베지터. 아 천진만 안 쓸 거니까. 와 개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좋아. 15레벨만 더 올리면 기공까지 4%야. 서포터 캐진 필요 없고. 지구의 구세주가 누구냐? 베지터인가? 베지터일 리는 없겠지? 지치 시너지 하나도 없다. 아 근데 지치 시너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내 생각에 우마왕은 시너지 없을 것 같은데. 우마왕이 누구랑 시너지를 하겠어? 우마왕 여기다 배치하고 우마왕 시너지로 연결해서 밑으로 빼면 몰라도. 오반이 요리 할 수 있니 너? 오반이 요리 10인데 전투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긴 개왕 쪽 하면 개왕 쪽 캐릭터가 있긴 하겠지? 당장 필요한 건 그럼 없고 다 지금 잘 맞아있네. 여기다가 이 더저도 괜찮겠네. 하나 빼오면 되겠다 딱. 하나 딱 빼오자. 한 명만 빼오자. 후아리 나무 빼와. 좋아요. 어 이러면 딱 맞네요 지금. 어 이거 진짜 오래 봤다. 30분 본 것 같은데 이거를? 아 나 메인 끼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동료가 없네 근데 지금. 갈앗 어우 야 나메크성은 요리 하나. 걔는 요리 안 먹잖아. 물만 마시잖아. 나메크성에서 나 능치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물 미리 많이 먹여놓긴 했지만. 왜 그래요? 위험한 걸 봐버렸다고. 야무치 유령이 있었어. 조사 좀 해줘. 오, 야 좋은 거 많이 준다. 귀걸이는 파는 거고 저건 어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사하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있네? 뭐야? 뭐야? 에나! 아이템이다. 야, 아이템 줘. 뒤지기 싫으면. 오! 진짜 줬어. 아 이거 얘네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아이템 줄 것 같다. 일단은 야무치 먼저 하고요.
어디까지 간 거야 이제? 어, 아이템. 재미없으면 절교야. 이제 누구냐? 오룡 푸알은 아닐 거 아니야. 푸알이 왜 저래? 어딨어? 야, 왜 이렇게 잘 도망다녀 이씨. 잊어서 너는 건물 다 부시면서 갈 거야. 아부가 늘었네. 전단친. 뭐야? 전남친 자본용 뭔데 저런 로봇 왜 갖고 있어? 근데 레벨을 보니까 야무치보다 셀 것 같긴 하다. 야무치 살아있었을 때. 맞았어? 오, 야, 쎄다. 좀 버티네. 어, 네 마리나 있었구나. 어디 보자. 이거 격투 게임 아니다 진짜. 마생코 게임이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 사후 처리하고 있었구나. 클리링. 야무치 전원. 왜? 푸알에게 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 과도하게 노력할 거야. 아니, 좀 편하게 살라 그래. 아유, 착하네.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신경을 잘 써주고 있구만. 푸알은 야무치 부활을 못했으면은 우울증으로 자살했겠다, 야. 아... 펄이랑 사파이의 관계는 유지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였어요. 푸알이었구만.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이렇게 지쳤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예. 피부 발생률이 필요한가? 뭐 끝까지 찍으면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아, 서브 이제 없는 건가? 다 받은 것 같긴 한데 없네. 출발 준비네. 어우야.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먹이고 가야 되나? 진짜 남백성에서 어떻게 먹어 밥을? 부르마가 해주나? 남백성으로 가잖아. 우주선 개조하고 있는데 부품이 부족하거든. 아, 메인이라서 더빙이 다 되죠. 부품の入院してて動けないし。だから部品の素材集めをお願いしたいのよ。なるほど。わかりました。任せてください、ブルマさん。オッケー。じゃあ頼みたいのは。 네? 아 잠깐만 극혐인데요?
아이씨 잠깐만. 서브 활성화된 거 있냐? 제로? 서브라도 좀 줘. 서브 하고 싶어 나. 깨면 줄라나 보다 진행하면. 이 맵, 이 맵 안에 있는 거야? 뭐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코앞이네 그러면은. 가자. 딱 돼. 여기네. 아이템 없남? 나 방금 아이템 보고 내려왔는데 아이템이 안 보인다? 막 내려오니까 뭐냐? 먹을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퀘스트 깨게 돼 있는 법. 오 생선알. 그레이트 피쉬 대박. 뭐야 누구야? 딱 돼. 아 15레벨짜리가 던데 덤치도 안 주는 게. 5분은 미친 듯이 주네. 아 찾아봅시다 이제. 뭐 그러니까 비례석 메디움 뭐 어제 저거 저건가 본데 아닌가? 어, 맞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뭐겠다 그러면 꼴을 보니까. 여기 있네. 어 순식간에 모으겠네요. 서브는 진짜 극혐이었는데. 과일 다 내놔. 과일 줘 과일. 저거냐? 오. 고기 내놓고. 어디 보자. 맛있는 게 많구만. 저기 있다. 바로 가면 되겠네요. 아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만 들어도 힐링 받는 기분이야. 지구 엄청 넓어 보인다. 아이템 좋습니다. 어? 아, 나 부르마 엠블렘 없었어? 아, 이게 개발 커뮤니티구나. 탈 것의 레벨 상한 상승이나 파츠의 개발비. 네? 뭔 개소리죠, 이게? 뭔데, 그게? 개발제니? 뭔데, 그게? 그런 게 있어? 신 컨텐츠 뭔데? 완성. 보라색이네요. 자,
宇宙船の方はバッチリ完成よ。ごはんくん、出発の準備ができたら教えてね。出発したらしばらく地球に帰らないから準備はしっかりしておくのよ。 아직 안 갈 거예요. 퀘스트 있지, 솔직히 말해. 제발 있어라. 아, 벌써? 아, 개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씨 알려주고 놀러 온 게 아니라 아이템 줘. 이게 뭐 좋은 달걀 없냐? 양지대 달걀 그런 거 없어? 싸게 내놔봐. 아, 무슨 부잣집. 어, 나오네, 양지대 달걀. 그렇지. 양재 달걀을 먹은 것만으로 여기 온 값어치를 했어. 하기 전에 이거 한판 붙을 건데 데려갈 녀석이 없네. 그러면은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로 가보죠. 내 생각에 치치가 밥 해준 것처럼 개발도 부르마가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메인이 활성화 돼 있으니까 브리프 박살 안 해주고 있고 절로 가보고 괜히 건드렸다 메인 시작돼 버리면 낭패니까. 가보는 건 뭐 상관없겠죠. 여기 판매만 되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개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뭐야? 키보드 뭐야? 뭐야 이거야? 아니네. 나 개발 좀 도와줘. 오! 허. 개발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아, 밥 좀 달라고 해야겠다. 아, 그만 뛰어. 오공 여기 있어? 여기 입원했어? 생긴 게 다른데 입원했던 데랑 만화에서? 머신을 어떻게 만드냐고. 머신을 성능을 알아야 내가 거기다가 투자를 할 텐데 에블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일단은 그러면은 그건 주자. 부르마 업그레이드 해주자. 어차피 부르마는 이동이 안 되니까. 부르마는 자기 거 개발을 하는 걸 주네. 아, 피라우랑 연동되네? 잠깐만. 피라우랑 연동되면은 피라우랑 연동된 데가 또 있지 않나? 너. 아, 거북이네. 거북이면은 안 되지. 너가 가야 트랭크스랑 되냐? 트랭크스인가 보다. 이거 트랭크스. 미래 트랭크스. 미래 트랭크스도 개발 쪽으로 빠지는 거네, 그러면은? 그럼 베지터는 트랭크... 아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트랭크스가 부르마랑 연동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피라우 넣는다고 치면 피라우 그 개 혹시 이 길이 뭐였지? 여자애? 마이? 마이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넣으면 안 되네? 여기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이러면 아까운데 부르마가 어차피 연동이 3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게 4갈래일 필요가 없네. 그럼 여기다가 피라우 넣고 개 넣고 마이 넣고 여기다 미레트랭크서 미레트랭크 연동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되지? 25까지 얘는 됐다. 그러면은 나왔다. 딱 각이 나왔다. 요리를 아예 다 빼버려도 되네 지금이면은. 그냥 아예 필요가 없네. 개발에서 넣어놓자 그럼. 아싸리 개발이 어차피 더 많이 받으니까 요리는 안 쓸 거니까 한동안. 와 겁나 많이 올려준다. 로봇도 데려와야겠네.
와, 레벨 상한 올라간다. 이게 뭐냐? 레벨이 있는 거 보면 뭐 로봇 동료를 만드는 건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메인을 하면은 배를 타는 거니까 메인 하기 전에 설명이 나오겠지? 그럼 한번 브로마한테 말 걸어보고, 로봇이 뭐 동료 같은 걸 수 있으니까 일단 말 걸어보고 그 도전을 하러 가죠. 그 녀석들한테 겸치도 필요하니까 어차피. 아, 19레벨 찍어야 될 거. 10레벨 차이까지는 메꿀 것 같은데. 어떻게든 몇 필요해? 12,000 필요해? 10번을 잡아야 되는 인카운터로? 헬인데? 달걀 또 젠댔냐? 겁나 좋아. 달걀 고맙다. 출발의 준비는 뭐 괜찮아? 아, 이런 동료 없이 싸우러 가야겠네. 저장 한번 하자 그럼. 저장 한번 해놓고. 와, 이거 헬인데? 메인도 별로 없어. 이 서브도 별로 없어 이제. 하긴 뭐 다 죽었으니까 뭐 데려갈 녀석이 없구나 애초에. 제작 안 되고. 오공 누워있으니까 크리링밖에 없네. 생각을 내가 짧게 했네. 31. 절로 가보자. 27 이런 애들은 없나? 29가 제일 낮은 거야? 아, 죽을 것 같으니까 파밍은 하지 말자. 너만 잡아. 절로 가자. 아, 음식을 한번 먹일까? 여기서 보너스 받은 상태로 싸워야겠다. 기공 방어력 올려놓는 게 제일 세겠지? 미사일을 던질 테니까. 방어력도 전에 도전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 같고. 피부 지겠지. 체력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움직임이. 야, 뭐야? 어, 이거 물량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야, 한 명이서만 싸. 미쳤냐? 아, 야. 야, 잠깐만. 너 슈퍼하머야? 아, 하나만 어떻게 물어봐야겠는데. 어, 보통이 아니네. 아, 야! 아, 미사일 너무 센데?
일단 먹어. 아, 야, 그게 마. 될 것 같은데? 겁나 아슬아슬하게. 모아야 돼. 아, 야, 그게 판정이 그렇게 되니? 일단 먹고. 어, 김 진짜 세다. 하나를 꺾어도 쉽지 않겠는데? 아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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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아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아, 미사일을 기공으로 제압할 수 있나? 어우, 야, 씨, 이거 잠깐만. 어, 될 것 같은데? 불러오기. 아, 될 것 같은데? 아, 저 미사일을 파이법을 알면은 아, 저 이제 너무 연속 날아오고 둘이서 같이 때리니까 내가 마냥 피하다가 쫓아온 놈한테 맞을까봐 그게 문제인데 될 것 같은데. 아씨, 밥 좀 먹여볼까? 엠블렘 다시 수정해서. 아, 서포터라도 있으면 연계시켜가지고 어떻게 서포터를 재물로 바쳐서라도 좀 버텨볼 텐데. 겁나 고민되네. 어, 근데 여기 좋. 부르마집 너무 아이템 잘 준다. 아, 야, 하루만 더 주면 안 돼? 너한테 경험치 받고 요리하고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이 원한을 풀 것 같은데. 남백크선 갔다 오면 분명 쟤네보다 레벨 높을 거란 말이야. 나 프리저랑 싸우는데. 아, 무념 가자. 출발의 준비는 뭐 대조부? 오케이. 그러자 고한 군은 그렇지. 크리링 어, 레벨업 했고. 아, 나 보내는 거냐? 나메크세에 탈출할 준비도 나 모여만 있어. 잠깐만. 인사는 해야지 가족한테. 와서 인사하나? 크리링만 빌려줘. 크리링만. 탐험다소. 절대니 드래곤볼을 오미츠케테 쿠레. 하이. 하이. 끌려간다 나. 부르마たちが 나멕星に向けて出発したちょうどその頃. 그냥 받아들여야겠어. 기지에 돌아 瀕死 상태から 회복した 베지타와 1위의 보스である 프리자의 부재를 知る. 프리자와 베지타たちが 지구에 手に入れた 드래곤볼의 정보를 모토니 既に 精鋭의 부하를 連れて 나멕星に 向かっていたのだ. 영원의 인어치와 若さを 我が 手に するために. 어허허허. 先を越された 베지타와 아사すぐに フリーザを 追って 나멕星に 急ぐのであった. 프리자가 不老不死なんかになったら 우주의 終わりだ. 너무 프리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 そうはさせんぞ. あれは俺のものだ. 극심한 전투로 부상을 당한 오공은 병원에서 상처를 받겠는데 오반 일행은 남의 상태 드래곤볼 희망을 걷고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 소시테 부르마타치가 지구를 떠치 34일째. 너무 스킵한 거 아니니? 쯔이니 부르마타치와 나멕세에 다도리. 34일을 너무 순식간에 보낸 거 아니야?
修行してもらったところにちょっと似てる。あ、풀살랑살랑거린다。探してみるわよ。ほらほら、これ見てよ。反応がやっぱりあったのよ、ドラゴンボール。本当だ。やったやった。キャン。クリリさん、あっちに強い木が。木？本当だ。やたら強そうな、すごい木ばかりだ。개인적으로ナメック성편을가장좋아합니다。ドラゴンボールそう。ちょっと邪悪な感じの木が。どういうことだ。大丈夫だってば。それにそっちの方向なら、ほら、レーダーの反応でボールが4つ集まってるところじゃない。そっか、そうだよな。なんだ、ナメック星人たちなんだよ。ビビって損しちゃったな。え、サイヤ人の宇宙船だ。やっぱり。ご飯、気配を消せ、悟られるぞ。はい、ベジータだ。あいつしかいない。야베지터랑한번붙어보자。솔직히비벼질것같다。베지터보다로봇이더강해。絶対に渡さんぞ。ブルマさん、地球にこのことを連絡したら一人だけで帰ってください。俺たちは残ってドラゴンボールを集めてみます。いいな、ご飯。はい、わかったわ。とりあえずカメじいさんにこのことだけ連絡する。地球に帰ったら孫くん乗せてまた来てあげるから、往復で2ヶ月ちょっと待っててね。あ、はい、2ヶ月。うん、いい、そんなちょっと、なんでまたあれが来るわけ。いやいや、こっちですよ。いや、길다길어。ありました、フリーザ様。おお、よしよし、これであと3つになりました。눈이뭔가좀뜬것같은데。大切に持ってなさい、ドドリアさん。아、뭔가좀위험이없다。그래픽이좀몽글몽글하다。フリーザ様、たった今ベジータを追ってキュイが到着しました。そうですか、早かったですね。ドラゴンボール안에별이시커맣네요。少し前に現れた2つの大きなパワー反応は突然消えたままです。反応のあった地点を探らせておりますので、間もなく正体がつかめるでしょう。まあ、問題は私に逆らったベジータの始末ですけどね。まったく、この私を差し置いてドラゴンボールを手に入れようなどと考えるとは、見くびられたものです。ベジータであればキュイがそのまま始末に向かうはずです。あの二人は嫌い合っておりましたので。あ、왜맛있냐、実力はほぼ互角のはずですから、どちらにしてもベジータはただではすまんでしょう。큐이랑싸우는거내가베지타할수있나？니가산소베지타，この큐이様が片付けてやる。어없네중간이？そう。だから孫くんたちに伝えて。頼んだわよ。それじゃあ私は地球に帰るわ。頑張ってね。すぐに孫くんを連れて戻ってくるから。선호공은누워있는것도그렇고아무것도안나왔네베지터전이후로。야그분들오나보다。사이야지違う、베지타じゃない、もっと弱い木だ。원래해골처럼생긴놈이랑뿔달린파랑색산타클로스같은녀석이었죠。아뭐야 뭐야
말이야. 팔에 레이저 포도 없네요. 리쿰이랑 디스 살짝 돌려놓은 것 같은데? 미타가요. 고이즈라 전투력난조 호돈도. 다단의 료고객카. 마. 코노 호시니 이루 야츠라와 미나 고로시니 시로테 메레다. 아, 제너보스에선 그래도 좀 나왔는데 좀. 이에라레자 타노시미가 나코. 너무 좀 이상한 애들 나왔다. 시커멓게 해서. 요시. 아! 우주선가. 운の悪い奴らだぜ. 고한, 기를 해방시로. 고이츠라 대시타 야츠じゃない. 야르죠. 하이. 야르죠. 바로 바로 가네요. 7이나 돼? 레퍼보다 높네. 어우야, 어우야. 레인이라서 데미지가 굉장히 안 박히네요. 오, 근데 되게 버전 넘어와서 그런지 AI가 되게 잘 싸운다. 계속 연 이제 때리잖아요. 그럼 맞고 잡아야겠다. 야, 왜 이렇게? 좋아요. 8000 경험치. 크리딩 폭업. 오, AI 단계가 확 올라갔어요. 기존에 이제 아, 재배면 때도 그랬나? 이제 서포터를 활용할 때가 됐나 보다. 슬슬. 도야라 타다모노데와나이요데스. 마타 센토력가 일순 상승시 대사츠나 2人을 타오시타토 2타비 반응가 기에마시타. 제노보스는 모든 스토리에서 막 슈퍼까지 있었지만 프리저가 엄청 셌잖아요. 스토리 때 프리저랑 쿠우라 같이 나왔을 때가 센토력은 2つとも 1500 정도でした. 기대가 됩니다. 프리저 어떻게 나올지. 1500ですか? 전용 패턴도 있을 테고 베지터처럼. 放っておいても どうってことはありませんが 態度が 良くなさそうですね. 今度見つけたら 消してしまいなさい. ベジータの 始末は キュイさんにでも 任せましょう. 베지터냐 드디어? 크크크. 聞こえてるか ベジータ. フリーザ様の命令だ. これで堂々と 貴様を 殺せるわけだ. 어, 말 옆에 저 번개 모양 깜빡깜빡거리는 거 좋다 저거. 말하는 거 같은데? 貴様に この俺が 殺せると思うのか? 貴様の目は 不思議なか? スカウターをよく見てみろ. 俺様の 戦闘力の方が 明らかに 上回ってるぜ. 어? 나 베지터다. 뭐야? 선형 거점인가? 저것도 부숴주면. 아, 여기 새로운 이벤트가 있네. 이러면 23에 만이 아니라 17만입니다 어휴, 기력량도 220이나 돼요. 기본인데 보너스가 지금 안 붙어있어서 32,000이야. 전 두려워. 제가 음식 먹은 거 전부 적용이 돼있죠 지금. 야, 센데? 32,000, 32,000. 야, 이거 오바니가 비빌 게 아니었구나. 월드맵도 있어. 아, 지금 여긴 월드맵이 없네. 나메크성은 정확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문가 봐요. 이건 이제 기존의 레드리본은 탑 역할 하는 것 같고.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가볼까? 어떻게 잡나 궁금하다. 어딨어, 어딨어? 야, 흠! 타! 타! 프리저 군단이 곳곳에 있나 보네.
오, 엄청 든든해. 기술 좀 볼까? 연속 에너지판, 보디 스매시, 갤릭포. 우와, 딜 좀 봐. 3만 다리. 아, 경험치 개쓰레기. 뭐 주냐? 개량용 스카우터? 뭐 그런 게 나와? 이거 뭐 어떻게 얻는 거야? 수행장에서 먹어야 되네. 이런 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고. 다 찍어 놓겠습니다. 길바닥에서 많이 죽어놨기 때문에. 아, 노래부터가 지금 굉장히 신명나네요. 절로 바로 가진 말고 돌아다녀 볼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적 있냐 적? 그렇지. 300? 600? 야, 600이나 줘? 어디서 빨리 다 나 덤벼봐. 어디서 안 보이는데? 작아서 안 보이는 건가? 오브 막 주고요. 저것도 부수고 싶은데. 모아서 쏴봐. 아이씨. 오, 세다. 야, 베지탄 베지타다. 들어가는 급이 다른데 오반이랑은? 그렇게 많이 매겼는데 내가. 기본 데미지 몇이니? 기본이 3000이야. 진짜 세네. 여기서 뭐 좋은 보석 주나? 일단 레인보우는 먹어야죠. 메달 좋아. 녹수정, 적수정인가 보다. 가자. 혹시 물 속에 먹을 거 있나? 아, 물 초록색. 먹을 거 없어 보인다. 기술도 딱 세 개인 거 보니까 뭐 더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어디냐? 아, 위로 가야 돼? 마사카 기사마노 호우카라 야떼 크루토와나 요호도 이노치가 오시크나이토 미에루. 베지타 腕を落としたようだな。 その戦闘力じゃ貴様に勝ち目はないぜ。 원래 저 BP 포인트가 두 배로 나오나 보다. この俺が地球に行った時、奴らから面白いことを学んだ。け、逃げ足の速さをか？戦闘力のコントロールをだ。 오. 바카나. 19000. 2만, 2만 2만 2000. 얼굴 꼴 둘리에서 나온 꼴뚜기 같아. 고고쇼다とは思うが, 베지타니 세트시타 스카우터의 수치가 22000을 超えた あたりで. 22000だと? お前の スカウター와 旧型だからな. 俺ので 正しい 수치를 調べてやる. そんなバカな。 俺の 新型も 故障か? 24000まで上がって。 아, 저 불편해. 눈썹 뭐야? 왜 저 그래픽 깨졌어?
我々の戦闘力を上回るというのですか。死ね。어디볼까俺とお前は互角の強さのはず。おお、이렇게쓰는구나。멋있는데。잠깐만잠깐만フリーザのところでぬくぬくとしていた貴様といつまでも互角だと思うか。死ね。나도마어어어어야어디갔어어디갔어야어디갔어이게이게씨아니뭔가불편하다너무쓰기도애매하고저게맞아오잘싸운다너의외로패턴이있는애구나대충만들어줄알았는데금방뻔는애라서야모션깔끔한것봐어진짜너무세다겔리포 88,000 이요레벨몇이었죠기타네하나비다아뭔가좀터지는게화려하지않았어ベジータの24,000って数はやっぱり本物だぜ。あっさりとキュイのやつをやりやがった。驚くことはないでしょう。ベジータは絶えず最前線で戦ってきたわけですしね。それにしても無謀でしたね。この私に表立って反逆し始めるとは。フリーザ様。あちらの方向にナメック星人10匹ほどの反応が。わかりました。持っているといいですね。5つ目のボール。さあ、行きましょう。おー、ベジータ。ベジータが料理を이렇게잘해?離れましょうよ。もっと強いやつがやってくるかも。まずどこかに隠れないと。ナメック星人さんの家とか洞窟とか。なんとかなりますって。きっとナメック星人さんが宇宙船直してくれますよ。いいわね。楽観的で。너무楽観적이긴하다。뭔소리야기타못쓰네진짜 F가 안통하네은신찾아라가바로근처니까바로그냥하죠내생각에는많이시간을줄것같네요지금스토리진행하는템포를보니까대화좀하면아이템준다거나그런거없니클릭은와야되는거아니니아5번바뀌었다이제뭔가좀어른스러워진것같기도하고맵이작네빨리숨을동굴을찾아야지날수도없네지금은아일로가야되는구나정해진대로잠깐만아맞다녹화한번끊어야겠네요까먹고있었네요끊을게요뿅